천재는 노력하는 자한테 이길 수 없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한테 이길 수가 없죠. 즐기는 자는 저희들처럼 절실한 자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의 지침이 절실합니다. 자, 산으로 돌로 반대로 쏘다리는 짱돌맹이 브라이트 1박 2일. 오늘이 벌써 예순하고도 여섯 번째. 와. 6땡. 야, 네, 6대. 네. 경치배 경치. 뭘 못 먹을까? 20회 20. 둘째 가람에 억울해서 잠을 못 잤다는 남도 여행의 메카. 100점 맞지만 100점짜리 여행지 경량 폭력이 자랑하는 오늘의 최종 베이스 캠프로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바로 역시도입니다. 역시도, 역시도. 반갑습니다. 어, 아니, 진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행을 좀 한다. 예. 여행을 좀 안다. 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역시도를 낙수질하더라고요. 무조건. 왜 무조건? 섬이 예. 아름답고요. 어. 먹을 게 그리 많대요. 정말 맞습니다. 예. 먹을 게 예. 미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양이 왜 미양인지 아세요? 미양? 예. 한달이. 만미.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만큼. 그런 만미? 예, 아. 이게 그 통영쪽이요. 예. 그만큼 먹을 게 풍부하대서 그래서 미양이라 그런 거예요. 통영의 충무김밥 말고도 유명한 게 어마어마해요? 너무나도 맛있는 게 많죠, 여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백불이 예. 불여 일기야. 아, 빨리 빨리 백개리 불여 일행이라 했습니다. 야. 예, 신춘 특집 1박 2일 예. 욕주를 가다 풀냄새, 흙냄새, 바다 냄새, 그리고 봄냄새를 맡으면서 욕주도로 저희들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푸른 바다가 더 욕주도로 떠납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경남 북경 용기도로 저희들이 지금 떠나는 배 안에 지금 저희들이 선선해 있습니다. 우리 통영을 미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미양. 네. 해도 말이죠. 그 저희들이 그 아름다운 미양을 두고도 바로 욕실로 들어가 버리네요. 아, 참 인정사정 없네요. 아, 진짜. 예. 네. 그렇지만 우리가 뭐 드라마 아니고 리얼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보안이 뻔하겠죠. 게임을 통해서 3명만 먹고 4명은 뭐 지켜보고 있어라 뭐 이런 또 그게 아닌가. 내 의견 생각해봅니다. 4명은 먹게 해줘야 돼요. 맞아. 점점 확률이 줄어드니까 내가 지금 몇주 3년째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역시 거의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 조지 나한테 딱 쓰지 마. 그게 안 좋아 보여. 머리 길 때까지는 한다고 웃어. 얘기하고 먹든가. 목이 오늘 눈빛 흔들려요. 깜짝 발표하는 사람이 먹기. 제일 강한 거. 저 사실 여자예요. 아니. 저 사실 여자예요. 아니. 진정성 있게, 진정성 있게. 성급하냐? 진정성 있게, 여기. 와, 진짜 진정성 있게, 여기. 잘 나갑시다, 그냥. 안 되는 순간. 안 되면 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자.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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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있잖아 그럼. 근데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한 명 진짜. 하나 이거 하나 먹어볼래? 야 김씨 형은 이거 진짜 잘 걸리는 것 같아. 알았어. 뭐 시식 1등 시식 1등. 시식은 진짜 김씨 형이 맨날 먹는 거 그런 거 다 걸려요 진짜. 와 3단 콤보. 원래 제가 한 숟가락 먹으면 더 먹고 싶어 원래. 맞아 안 먹는 게 나. 근데 따뜻한 거 봐도 연기 났어요. 우와. 근데 따뜻한 거 봐도 연기 났어요. 우와. 김씨 형이 연기. 진짜 맛있는 건데? 예술이야? 야 정말 말도 안 돼 맛있다. 진짜요? 누가? 진짜로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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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형 나오세요. 이제 나와. 정말로 꼴뚜기 꼴뚜기 어 맞아. 충무김밥 꼴뚜기 있다니까요. 아 오늘 먹던 거랑 완전 다르. 와. 게임 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자 김씨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 어? 욕지도 들어가죠? 욕지도의 명물은 고등어. 고등어 자격증이 준비됐거든요. 어, 배 타고? 예. 몇 시에요? 몇 시에요? 어,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 맞아요? 어, 진짜 푹 떨어져. 어, 몇 시에요? 드신만큼 고등어를 잡아라. 드신만큼도 아니고요. 그냥 일정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거기 그냥 거의 다. 아, 그러면 그래도 미키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림의 떡이다. 진짜 그림의 떡이다. 진짜. 아 나는 이게 카메라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선천을 했다라서. 그게 저희가 다 안 먹게 되면 고등어잡이는 없는 거네요. 어 진짜로? 어? 그렇지. 그렇겠지요. 방송 분량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밥을 언제까지 안 주는 거예요? 밥이요? 네. 해 질 때까지, 저녁 국물 먹을 때까지. 아니, 저녁까지 밥 안 주겠다는 거 지금? 아, 집도 안 주라고? 와, 지금 분노 게이지 갑자기 상승했어요, 분노 게이지.
아침 준비할 거 다 드셔. 아 진짜. 아 감독님